이 사건 이후 한 20대 남성이 자신도 신림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영래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수요일에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며 살인을 예고하고 흉기를 산 내역까지 촬영해 올렸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작성자인 20대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A씨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게시글들을 보고 분노를 느껴 글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흉기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뒤 곧바로 취소해 실제 구입하지는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성들을 노리겠다는 살인 예고 게시물은 3건으로 늘었습니다. A씨가 글을 올린 지 2시간 뒤엔 주식 갤러리에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고 어젯밤 10시쯤에도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갤러리에 신림역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 이 동네 제가 이 동네 사니까 항상 제가 말을 하죠. 항상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들어오고. 경찰은 사이버 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과 등도 투입해 비슷한 게시물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